안녕하세요. 차이나입니다. 중국인 680명이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지난 22일 왕이뉴스 헤드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11월 21일 올해 들어 최대 인터넷 사기 사건을 해결했다는데요. 기사 내용을 함께 보시죠. 말레이 경찰에 따르면 이 사기꾼들은 중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말레이시아에서 6개월가량 활동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사기 집단은 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민국은 8,230대의 휴대폰, 1,744대의 노트북과 787대의 PC를 입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장 카이룰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20일 오전 11시, 150명의 이민국 대원들이 사이버 자야에 위치한 빌딩을 급습하여 680명을 체포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19에서 35세, 그중 603명은 남자, 77명은 여자였습니다. 체포 당시 100 내지 150명 정도의 피해자들은 이민국 단속반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며 반항하고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도망 중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된 680명은 현재 말레이 이민국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권이나 신분증 등의 합법적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 조직 모집책들의 고액의 모수, 빠른 입금 등에 현혹되어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말레이에 입국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말레이 이민국은 민중들의 제보로 중국 범죄 조직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였고, 몇달 전부터 소탕 작전을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말레이 당국은 이 사건을 중국 대사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 대사관은 친척이나 친구가 말레이시아로 인터넷이나 금융업 일을 하러 간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연락을 종종 받아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의해서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거나 또는 말레이 경찰에 붙잡혀서 대외적으로 연락하지 못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절대 보이스 피싱 등 위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일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 잘 숙지하고 취업 비자를 받아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껑샹은 말레이시아의 이번 단속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어떠한 범죄 행위에도 가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많은 댓글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총살하세요.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